정말 기분 좋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축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잠깐 또 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? 혹시 여러분 사립교회도 팀, 가족 있으시죠? 팀뿐만 아니라 진, 목장도 있고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또 일부들 아니겠습니까? 꼭 같은 진,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한 공동체인 거 잊지 않고 계시죠? 그 공동체라고 하니까요 저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무지하게 보고 싶습니다. 얼굴 올려보고 싶은 분들 게시판에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보고 싶은 분들 가겠습니다. 자, 성경에서요 우리가 한 몸에 있는 지체라는 말씀을 듣는데요,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.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이나 주는 같으나 또 역사는 여러 가지이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다. 네, 좀 전에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 다른 은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, 이 은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POP 분들이나 안내팀 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. 바이브 컬리지 3주에 있을 특세 선교 등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